네, 저는 MGFC의 준백입니다. 네, 저는 MGFC의 디프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쇼미더머니 시즌 1할때 가디온의 MC 메타 형이 우리 필요하다고 그때 모르는 사이였는데 같이 만나자 해서 만나가지고 둘이서 같이 해서 사실 우리가 작법이 제가 샘플링할 소스들을 녹음하고 이 친구한테 주면은 그걸 다시 샘플링하고 찹을 해가지고 비트를 만들거든요. 메타 형이 그거를 유도를 했어요. 아, 아까 원래 그러니까 메타 형이 그걸 원했던 거군. 그치.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때 만나서 몇번 작업하다가 아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팀 이름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나중에 어떻게 원래는 매그니피센트인가? 아 그러네. 매그니피센트의 약자로 MGFC를 했는데 그냥 아무튼 막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자. 원래는 예, Magnificent의 그 MGFC를 줄여서 그때 당시에 약간 그 줄이는 게 살짝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이미 좀 많이 해갖고 네, 뭐 어쩔 수가 없네. 소울스테디라커스는 애들 막 군대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끝난 거고요. 나이가 이제 먹어가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밴드 했을 땐 돈을 못 벌어가지고 그때 막 광고 음악이랑 영상 음악들 위주로 작업을 했어요. 돈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은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원래 저 어렸을 때부터 힙합 좋아하고 힙합 계속 만들어 왔어서 시작을 하다가 그 찰나에 이제 또 가리온이랑 작업하고 그때쯤에 이제 또 디프라이 만나서 시작을 같이 한 거예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를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디자이너, 이제 그래픽 아티스트인데 거기서 AD를 하고 있어요. 아트 디렉터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원래 제 전공인데 그거를 하다가 그거는 이제 제 원래 전공이었으니까 계속 하고 있었는데 되게 옛날에 한 2006년, 7년도쯤에 FL 스튜디오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그냥 혼자 하다가 이게 너무 재밌어서 밤새는 줄 모르고 막 계속 작업을 하다가 그 FL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레츠 FL이라고. 그곳에서 이렇게 곡을 몇 개씩 올리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 곡을 좋아해 주시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MC 메타 형의 싸이월드에 이분이랑 꼭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방명록에다가 글을 남기셨대요. 메타 형이 그 곡을 들어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만나게 됐죠. 본업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투잡을 뛰는 거죠. 비트도 만들고 또 준백이랑 같이 하면서 더 이제 활발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혼자서 곡 만들 때는 곡을 만들면서 리프레시가 잘 안 돼요. 이게 내가 나중에는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이게 가는 게 맞는 건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제가 1차적으로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되게 프레쉬한 상태에서 제가 만든 걸 일단 받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 리프레쉬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프레쉬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정은 준백이가 그냥 피아노든 어떤 소스를 가지고 힙합 비트가 아닌 것을 뭐 재즈 스타일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악기들을 써가지고 진짜 70, 80년대 소울풀한 느낌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그 트랙을 보내주면은 제가 뭐 여기를 차핑하면 되게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거의 뭐 한 2분, 3분, 3분, 4분 정도 되는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고 있는. 그 중에서 제가 쓰는 건 또 사실상 몇 초가 안 돼요. 한 10초 이내? 진짜 비트 원래 제가 샘플링 할 때처럼 비트를 만들면은 데모 비트를 다시 준백이한테 보내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준백이가 컨택을 래퍼들이랑 하면서 작업이 이렇게 생기면은 더 이제 편곡으로 진화를 해서 비트를 만드는 공정을 최근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왔죠. 1988 앨범은 처음에 우리 결성할 때부터 만들려고 했던 앨범인데 그 싱글 컷들은 실제로 진짜 1988에 들어가려고 했었고 작업하는 도중에 한번 내보자에서 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래퍼들 다른 이제 뮤지션들이랑 컨택들이 되면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걸 다 가져가서 곡이 없어요. 곡이 없어서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데 더 올해 안에 1988 앨범을 내는 게 일단 목표고요. MGFC로도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각자 또 이제 그 비트를 따로 만드는 게 있어요. 비트를 만들다기보다는 다른 뮤지션들 편곡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뭐, 1988 자체는 저희가 88년생이라서 붙인 거고요. 네, 사실 별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법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10트랙을 타이트하게 한번 해가지고, 앨범 내는 게 좀 목표긴 하죠. 2016년도. 명반. 명반으로. 완전. 쩌는 걸로. 붐뺩으로 10개 딱. 아, 붐뺩으로 10개 할 거야? 아니야. 우리가 원래 붐뺩인데.